일종은 몇 달요? 엄마 차가 12동생이어서 아 카니발이에요? 네. 그랜드 카니발? 엄마 차 뭐라 해야 되나요? 아예 그냥 2종 따고 차를 하나 뽑아달라 그러지. 엄마가 그냥 딸 거면 1종 따라 2종 무시해가지고 2종을 무시한다고? 네, 엄마가 아, 엄마가 무시한다고? 일종 어려운 걸 왜 스트레스 줘? 이종 금방 따는데. 야, 엄마도 일종인데 일종이지. 이거네. 네. 아빠도 일종이고.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동생, 남동생. 그럼 남동생도 일종 따야 되겠네, 이제. 그렇구나.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만 떼세요. 이제 시험이 많은 차들이 있으니까 이제 클러치 잘 들면서 돌리세요. 핸들 다 돌려요. 다 돌려. 이제 클러치 밟아. 그렇죠. 클러치 밟고 있어요. 예, 핸들 조금씩 풀어요. 클러치 밟고 있고. 예, 그렇지. 그렇지. 이제 클러치 잘 들어요. 예, 클러치 잘 들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쉽죠. 클러치 밟고 돌면. 동력이 끊어졌으니까. 예,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마무리할 때 우측 깜빡이 켜주는 거예요. 자,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도착했습니다.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자,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들 때는, 이걸 들어 올릴 때는 누르지 않고 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시동을 끄는 거예요. 예, 네, 눌러서 다 끄세요, 완전히. 그렇죠. 다 돌려요. 완전히 눌러보세요. 아. 그렇죠. 그것까지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키를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합격. 축하합니다. 합격. 자, 시동 걸어주시고. 시험 볼 때 시동을 걸어놓고 시작합니다. 자, B코스 깜빡이 꺼주시고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미리 하면 안 되고 차에 타면 의자 맞추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안전벨트 꼭 매시고 그리고 좌우 거울을 확인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안전 미확인 감점 들어가는 거예요. 알죠? 그리고 나서 감독관이 자, 시험 진행해도 될까요? 물어볼 거예요. 본인이 준비됐으면 준비됐다 얘기해 주시고 준비 안 됐으면 잠깐만요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네 됐습니다 하면 감독관이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죠? 그 멘트가 들리죠? 이 멘트를 듣고 이제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그죠? 좌측 깜빡이 먼저 켜주고요. 요거는 차로 변경 신호가 아니라 출발 신호예요. 출발 신호니까 내가 여기 점선 보이죠? 점선 두 개가 바로 끄세요. 완전히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내릴 때, 주차 브레이크 내릴 때 브레이크 안 밟고 내리면 감점이니까 꼭 브레이크 밟고 내리세요. 그 다음에 기어를 잡고 왼쪽을 봅니다. 아직 늦지 말고. 차가 오죠? 네. 그러면 기어를 넣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멈췄죠? 이제 클러치 밟고 2단 넣고 브레이크 떼고 자 왼쪽을 한번 더 보면서 들어갑니다. 핸들 약간 시꺾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꺾어줍니다. 자 화살표 두 개 왔죠? 깜빡이 끄고 그렇죠. 알겠죠? 숏도 올립니다. 붕 3단 붕 자 좌측 깜빡이 켜고 4단 안 넣어도 돼요. 빨간불이니까 왼쪽 보고 차로 변경 B코스 여기서 차로 변경 한번 있어요? 더 이상 차로 변경 없어요. 깜빡이 꺼주고 그렇죠 이렇게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적신호니까 아직 클러치 밟지 말고요 항상 30 이하에서 밟아야 돼요 자, 한 요 정도 오면 브레이크 힘 빼세요 이 정도 오면 클러치 밟으세요 그렇지 약 500m 앞 그러면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떼세요 타력으로 더 가야 돼 자 정지 기어 중립, 예, 왼발 들고 이렇게 하겠죠? 동작을 하나씩 끊어서 천천히 하시면 돼. 급하게 안 해도 돼요. 아셨죠? 여기서 반 클러치 해야 돼요? 아, 경사로 아니잖아. 이때는 그냥 기어 넣고 브레이크 바로 떼고 클러치 천천히 이렇게 있죠? 하나 보세요. 둘, 셋. 차 굴러가죠? 네. 다섯 들면 돼. 해요. 네. 자 이제 엑셀 밟고 붕. 3단 붕 4단 그렇게 바꾸면 돼요 차로 변경 없어요 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로 변경은 A 빼고는 다 한 번밖에 없어요 멘트 안 나온 곳에서 좌회전입니다 자 이제 좌측 깜빡이 켜고 엑셀 조금 더 밟을게요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클러치 밟고 3단 넣으세요. 클러치 확 대면 안 돼요. 엑셀 밟으세요. 자, 저단을 넣었을 때는 클러치를 천천히 넣으세요. 엑셀 그만 밟고, 그만 밟아. 빨간 페인트까지 다 지나면 이제 왼쪽을 보면서 2차로 조금씩 돌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돌려요. 그렇지, 그렇게 풀고. 알겠죠? 네. 엑셀 밟고. 제한 속도 60km. 속도 내고 4단.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합니다. 속도 올리고. 자, 이 멘트 한번 들어보세요.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km 이상. 트럭 보지 마, 트럭 보지 마. 트럭 보면 쏠려. 이 정도만 되면 돼, 이 정도만. 됐어. 더 안 넣어도 돼. 천천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약간 우웅 할 정도만. 트럭 보면 안 돼요. 본인이 왜 쏠리냐면, 트럭을 쳐다버리면 내가 선을 놓쳐버리잖아. 계속 그대로 유지하세요. 자신감 있게 사고 안 나니까. 잘하고 있어요. 속도 너무 줄었다. 엑셀 좀 봐요.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엔진 소리를 약간 멜로디라 생각하시고 느끼면서 갑니다. 예, 이 소리 좋다. 이 소리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아까도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하면 이 정도 소리 들으시면 돼. 그리고 이거 관점 5점짜리야. 너무 목숨 걸지 마요. 어차피 우리 70점 합격이죠. 약간 오른쪽 쏠리는 느낌이 있어요. 본인 자꾸 본인 몸을 중앙으로 넣으면 안 됩니다. 중앙에서 왼쪽이에요. 요 느낌으로 가야 돼요. 본인 몸이 중앙으로 들었다 싶으면 왼쪽으로 핸들 약간 꺾어주세요. 자, 엑셀 힘 빼고 적신호죠, 그죠? 예, 그러면 적신호 딱 발견하면 내리막 브레이크 반전 발언지고 운전은 판단이에요, 판단. 예. 아직 속도 더 줄이고, 더 줄이고 밟아야지, 클러치를 더 줄이고. 더 줄여, 더 줄여, 더 줄여. 브레이크를 이렇게 더 줄이라고, 이렇게 클러치를 밟고. 내가 브레이크 밟았어요. 네. 예, 클러치 그 브레이크도 줄이는 거, 브레이크 떼야지 살짝. 아. 예. 클러치는 속도 안 줄어요. 네. 브레이크 아니에요. 예. 정지, 중립. 왜 더 줄이냐면 우리가 30km 이하로 만들어야 클러치를 밟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계기판 오래 볼 필요는 없고. 자, 지금부터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네. 몇 단으로 간다? 2단. 예, 2단으로 해서 아까처럼 우웅 소리 나게 되죠? 그래 가면 돼요. 계기판을 보고 싶으면 0.1초만 보고 앞을 보세요. 그 전방을 놓치시면 안 돼, 항상. 전방 놓치면 커브끼리면 차로 이탈되고 신호등도 놓쳐요. 그죠? 앞차고 추돌사고도 일어나니까 전방을 놓치지 마세요.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이렇게 엑셀 살짝 밟아주면서 좀 더 밟아요. 우웅 소리 나게. 그렇지, 그렇지. 요 소리, 요 소리, 요 소리. 이거보다 시끄러워지면 안 돼. 예. 예, 딱 좋다, 속도. 오케이. 어우, 좋아요. 잘하네.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뒤에서 혹시라도 빵 하는 차가 있으면, 어떡하지 하지 말고 신경 꺼. 감점 안 주니까. 빵 했다고 감점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브레이크. 예. 앞에 보면 차들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한 번씩 하죠. 거기 이제 브레이크 등이에요, 그죠? 예,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면 본인도 발이 브레이크에 있는 게 안전하겠죠, 그죠? 지금은 브레이크 안 밟았죠. 이제 엑셀 살짝 밟고. 예. 이렇게 요 정도 거리 유지해서 가면 돼요. 예. 자, 브레이크 등 들어왔죠? 예. 예, 이런 식으로. 클러치 밟지 마세요. 클러치 밟으면 저까지 못 가요. 동력을 붙여놔야 돼요. 자, 이 정도면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그렇지. 동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로 정지. 기어 중립. 알겠죠? 왼발은 들어도 돼요. 기어를 뺐을 때는. 계속 밟고 있으면 다리 아파. 그래서 아주 다리가 후들후들 저린단 말이에요, 시험 볼 때. 지금 가는 게 B코스. 네, B코스. A코스도 올 때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네. 여기서 많이 실격되니까. 어저께도 한 분 여기서 실격됐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멘트가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초보분들은 이 멘트가 잘 안 들어와요, 귀에. 그러니까 놓치니까 꼭 다이소 지나면 속도 줄인다라는 거. 아셨죠? 네. 일종은 왜 따요? 일종이요? 네. 엄마 차가 네.
아, 카니발이에요? 네. 그랜드 카니발? 네. 엄마처럼 뭐라 해야 되나요? 아예 그냥 이중 따고 차 하나 뽑아달라고 지금. 엄마가 그냥 딸 거면 1중 따라고. 이중 무시해가지고. 이중을 무시한다고? 네, 엄마가 1중이니까. 아, 엄마가 무시한다고? 1중 어려운 걸 왜 스트레스 줘? 이중 금방 따는데. 야, 엄마도 일정인데 일정이지 이거네. 아빠도 일정이고.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돼요? 동생, 남동생. 그럼 남동생도 일정 따야 되겠네. 네, 이제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그럴 때는 말을 이렇게 해야 돼. 나 이정 따고 2년 뒤에 대형 따면 되잖아. 이렇게. 대형 따면은 1정 보통 안 따죠. 안 따셔야죠. 2정 따고 1년 뒤에는 대형을 딸 수 있는데,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보면 어렵고, 운전 한 2, 3년 하고 대형 따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대형 바로 따거든. 그럼 1정 다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회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그 2종인데 대형 따라 오신 분 있거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잘 들고. 예, 잘했습니다. 다시 클러치 밟고. 예, 클러치 뗐다 밟았다 하면 돼요. 동경 연결, 동경 이제 엑셀 밟아도 되겠다. 살짝 살짝만 봐. 아, 신호 바뀌었어요. 앞에 앞차 간다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정지 클러치 밟고 스탑 중립. 예. 이런 거 이제 특히 이렇게 탑이 높잖아요, 저런 큰 트럭은. 근데 이런 큰 트럭들은 요 정도는 거의 다 신호 위반을 해버려요. 신호 위반을 하니까 내가 너무 바짝 따라가면 안 보여요, 저 높아서. 그래서 실격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꼭 높은 차를 따라갈 때는, 승용차는 상관없는데 다 보이니까, 높은 차를 따라갈 때는 아, 신호등에 내가 신호 위반 할 수 있다는 걸 늘 염려해 두고 조심해서 따라가야 돼요. 가끔 이제 한문철 TV 영상을 보더라도 앞차 따라가다가 사고 나는 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앞차가 신호 위반을 해버린 거야. 본인은 초록불인 줄 아는 거야. 저 차 때문에 높아서 초록불인가 하고 따라가다가 사고 나는 영상들이 있으니까, 항상 큰 차를 따라갈 때는 혹시라도 신호 위반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심, 방어 운전. 예, 무조건 뻥 뚫린 게 아니에요. 신호 위반은 실격이니까 한 번에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도 이제 경사로인데 반클러치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네. 뒷차가 이제 거리를 좀 뛰어났어요. 뛰어났으니까 약간 밀리는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여기 뭐 경사를 해봐야 우리 장내 기능장이 한 9% 되거든요. 아. 높이가 9도. 여기는 대충 해봐야 한 4도 정도. 여기 그럼 반클러치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변을 편한 대로. 근데 약간 이게 차를 움직이는 거는 클러치에 그죠. 네. 예, 엑셀도 아니고 브레이크도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멈추는 거고 엑셀은 속도를 올리고 속도 줄이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 같은 거예요. 클러치는 자전거로 따지면 체인 같은 거예요. 체인. 그 동력을 연결하고 붙여주고. 그래서 클러치 뒤로 밀려도 클러치를 잡으세요. 뒤로 밀린다. 클러치 약간 더 들어야지. 밀리다 올라가는 거예요. 클러치가 움직이는 거야 항상. 밀린다고 해서 브레이크 밟고 클러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동 100% 꺼지는 거예요. 네, 기름 넣고 출발. 네, 클러치 좀 더 들어야 돼. 그렇지. 잘했어요. 이제 이해됐죠. 저 앞에서. 그런데 만약에 경사로 오픈 데서는 반클러치 하는 게 좋겠죠. 네. 다시 클러치 잘 들고. 그렇죠. 오, 잘하네. 예. 이제 엑셀 밟으시고. 근데 이렇게 밀리는 이 느낌이 싫다, 나는 죽어도. 네. 그러면 이제 반클러치 조금 쓰시고. 반클러치 조금만 써도 되는 거니까. 3단. 엑셀 밟고. 자, 이제부터는 60km 구간. 예. 아직 3단으로 갈게요. 앞에 상황을 좀 보고. 자, 쓰레기차가 들어올 수도 있고, 주의하면서 갑니다. 이 정도 거리 띄워서. 이럴 땐 굳이 사람 안 넣어도 돼요. 예, 뭐, 엔소리, 확 시끄럽지 않죠, 그죠? 예.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진로 변경 없어요. 그대로 가시면 돼요. 150 나오면 깜빡이 켜시고. 약 150m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입니다. 예, 클러치 밟고. 아직 브레이크 밟지 말고. 예, 브레이크 됐어요. 밟고. 기어 중립. 자, 이런 트럭도 마찬가지죠. 이 차도 이제 수동차죠? 네. 뒤로 밀릴 수 있는 거야. 너무 바짝 붙이면 안 돼. 일반. 그래서 이제 반클러치야. 예, 이런 건 이제 경사로가 이 장내 기능보다 높진 않아요. 네. 장내 기능장이 9도라 그랬죠? 여기는 한 7도 정도. 반클러치
제가 제일 무서워요. 응, 무서워하지 마. 꺼지더라도 괜찮으니 꺼지면 꺼지 쇼스 시험보다 시동 꺼지면은 당황하지 말고 기어 빼고 시동 걸고 일단 넣고 출발해요. 괜찮으니 감자 안 먹으니까 일단 써도 단지 일단 쓰면 좀 차가 덜컹거려서 그렇지 편하게 하시면 돼. 근데 2단 놓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꺼질 수 있잖아. 긴장해서. 그럴 때는 1단 하세요. 1단이 잘 안 꺼지긴 해. 꼭 2단 쓰라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 자신 없으면 1단 쓰시면 돼요. 어? 저 빌리죠, 그죠, 약간. 반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떼고. 예, 브레이크 다 떼세요. 클러치 조금씩 천천히 되면. 뒷차 시방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엑셀 밟고. 고. 닫다 보면 본인 보고 피해가라 그러세요. 예. 좀 더 밟고. 예. 신호 바뀌었어요. 브레이크 밟아주고 클러치 밟고 예, 스탑 잘했어요. 중립 방금 뒤에서 빵 했는데 신경 쓰지 마. 속으로 그냥 피해 가세요. 나 초보야 이렇게 알겠죠? 네. 빵 했다고 감점 주지 않아요. 내가 이유 없이 막 직진 신호인데 내가 정지를 했어. 이유 없이 뭐 겁이 막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뒤에서 빵 했어. 이럴 때는 감점이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뭐 좌회전 소행해야 되고 그죠? 초보니까 초보답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면허증을 카레이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운전을 시작하는 이제 배우는 걸음마 뿅아리한테 면허증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돼. 지금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는데 우리 돌면서 3차로 오른쪽 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또 D랑 길이 같아요. A, B, C, D. 돌면서 지금 2차로죠. 2차로에서 2차로로 원래 가야 원칙인데, 2차로에서 3차로 가도 감점을 안 주는 이유는, 여긴 직자예요. 직진과 좌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2차는 좌회전 못 하죠. 네. 그래서 3차로 가도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좌회전만 그려져 있어. 그럼 2차가 직진되어 있어도 좌회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끝으로 가면 안 돼요. 2로 가서 깜빡이 켜고 변경해야 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교차로 통행 방법이 위반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돌면서 3차로로 끝으로 붙어도 됩니다. 여기도 약간 경사로 있죠? 반클러치 아까처럼 하시면 돼. 똑같이. 시동 꺼지면 당황하지 마요. 괜찮으니까. 내 옆에 있으니까.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대로 뭐 시험 한번 보면 오늘 합격이에요. 자, 2단 넣고, 반클러치,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떼세요. 브레이크 안 떼니까 안 가죠, 그죠? 엑셀 살짝 밟으면서 핸들 돌리세요. 왼쪽 보면서 이제 그대로 가십니다. 그만 돌려요. 그러면 딱 3차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별로 안 돌리지 핸들. 그죠? 이렇게 풀고 속도 올리고 3단 속도 80km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고가차도 우측 천천히 옆입니다. 앞에 우회전차 조심. 브레이크 살짝 다시 떼고 엑셀 밟고 쭉 속도 올려요. 4단 네, 잘하고 있습니다. 약 30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여기서 차로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죠? 네, 오른쪽 고속도로니까 우리 그대로 가시면 돼요. 옮기지 말고. 약 150m 앞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엑셀 조금만 더 밟고 그대로 직진. 고가차도 우측 옆길입니다. 그대로 직진.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간만 왼쪽으로 벽 겁내지 말고 그렇죠. 자 브레이크 한번 발얹어 보세요. 힘은 빼고 자 클러치 밟아 보세요. 좌회전입니다. 예 밟아요. 자 2단 넣어 보세요. 2단. 자 2단 넣었죠. 예 클러치 떼지 마세요. 브레이크 더 눌러 보세요. 더 브레이크 더 눌러봐. 더. 거의 멈춰. 떼세요. 이제 브레이크 떼세요. 이제 클러치 들어보세요. 좌회전입니다. 들어보세요. 쿵 안 하죠? 네. 아까는 쿵 했죠? 네. 왜냐하면 속도 빠른 상태에서 클러치 확 들어버리니까. 우리 지금 저단으로 바꿨죠? 네. 그럼 저단에 맞는 속도까지 줄여서 클러치를 떼야 되는 거예요. 좌측값 뺏기시고, 정지. 자, 그대로 갑시다. 브레이크 떼고, 출발. 돌면서 4차로. 엑셀 밟고 지금 네, 돌리시면 돼. 조금씩 돌려. 더 돌려. 90도 정도 더 돌려. 조금만 더. 됐어요. 그 정도. 네. 그러면 이렇게 4차로 딱 떨어지죠. 풀고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요. 알겠죠? 제한속도 110km 구간입니다. 붕 약 300m 4단 우회전입니다. 붕
그것도 이제 그때도 마찬가지 엑셀을 살짝 밟아주면서 클러치를 들면 충격이 없어요. 예.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속도 더 줄이고 30 이하까지 예. 됐어 떼고 자, 클러치 밟고 자, 2단 넣습니다. 아직 클러치 들지 말고 속도를 조금만 더 줄여요. 예. 클러치 부드럽게 들어주고 예. 그럼 변수 충격 없어요. 다 들으세요 클러치. 예. 자, 오른쪽 가고 엑셀 밟지 마세요. 사람 있으니까. 자, 초록불 들어왔죠? 좌측 깜빡이 켜고 예, 왼쪽 보고 들어가도 돼요. 차가 막혀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돼. 뒷차야. 뒷차 신경 쓰지 말고. 예. 제한 속도 60km. 깜빡이 끄고. 3단. 4시까지 직진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엑셀 밟고. 4단. 지금 너무 잘해 주고 있어요. 예.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30여에서는 클러치 마음껏 밟아도 돼요. 클러치 밟고. 차가 약간 다라락 떨리면 그때 바로 클러치 밟으면 돼요. 그때가 보통 한 25km 되니까. 그게 이렇게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살살 눌러주고. 예, 살짝 떼고. 그렇지. 오, 잘 한다. 정지, 중립. 이렇게 브레이크도 두 번 나눴으면 좋겠죠?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떼고. 엑셀 붕 3단 3단까지만 앞에 막혀 있으니까 그죠? 예, 굳이 4단을 넣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엑셀 살짝씩 밟고 좀 더 밟을게요. 좀 더 밟고 좀 더 밟고 약간 오른쪽으로 쏠린다. 4단 쏠린다. 기어 넣을 때 쏠린다. 핸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엑셀 힘 빼고 기어 넣을 때 엑셀이 저기 핸들 움직이면 안 돼요. 브레이크 발언지고 자, 무에서 속도 더 줄여. 클러치 밟고 쏠린다. 브레이크 떼고 예, 3단 넣으세요. 예, 다시 엑셀 밟고 속도 줄었으니까 저렇게 속도 줄면 기어 변속을 해줘야 돼. 왜냐면 저단 속도에 맞게끔 기어 변속을 해줘야 돼요. 4단은 고단 기어예요. 예, 그러니까 속도가 저속으로 됐죠. 저속으로 됐으니까 저단 기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4단 그러니까 속도가 줄거나 속도를 올릴 때는 손이 놀면 안 돼. 계속 움직여 주는 겁니다. 엑셀 힘 빼고 앞에 신호등 빨간 불일 수 있어요. 빨간 불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클러치를 먼저 밟았구나 한번. 클러치 먼저 밟고 감점 뜬단 말이에요. 자, 속도 줄이고 이제 클러치 들어가고. 150m 앞 우회전입니다. 약간 오른쪽. 자, 기어. 보니까 아까 우측 깜빡이 키차 때문에 아마 클러치 먼저 밟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감점 든 거예요.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수. 클러치는 차를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랬죠? 브레이크로. 30km까지 무조건 브레이크예요. 자, 우측 깜빡이 키고 150m 나왔으니까. 그리고 기어 넣을 때, 기어 넣을 때 핸들이 이렇게 움직여. 네. 예. 이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힘을 빼고 기어 넣으세요. 빨리 안 넣어도 되니까. 그것만 좀 고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3단 안 넣어도 돼. 2단은 해. 요 정도 속도로 가면 돼. 빨리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예. 자, 신호 바뀌었어요. 그죠? 예, 신호 바뀌었으니까 저쪽에 차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차 오는 거 보이죠? 그죠? 예. 그럼 저 앞에 전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예. 예. 클러치 밟고. 예, 브레이크까지 밟지 마세요. 더 갈 거예요.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예, 옆에서 스탑. 기어 중립 넣고 기어 잡고 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서 차를 보는 거예요. 기어는 잡고 있고. 예. 안 오면 늦어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저 차를. 예, 이 차로 오는 차. 저 지금 트럭 오죠. 네. 저기서 차가 안 오면 기어 넣는 거예요. 예, 기어 잡고 있고. 예,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단 넣고. 예, 출발. 그렇지, 가도 돼. 예, 앞에 보시고. 1차로에서 오는 차는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기어를 잡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몸을. 그게 숄더 체크야. 예. 들어봤죠, 숄더 체크. 예, 3단. 내 어깨 뒤를 보는 거. 약 300m 앞. 시험을 종료합니다.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예, 물론 이제 초록불에 우회전할 때는 차 안 오니까. 한 번만 하긴 하고 그냥 돌면 돼. 멈출 필요까지는 없고. 자, 불법 주행차 있죠? 도로폭이 넓어요.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세요. 버스 그냥 가는 거 보이죠? 자, 이제 우측 깜빡이 켜고. 약 50m 앞. 자, 시험을 브레이크 발언지고. 아직 클러치 밟지 마세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없죠? 오토바이 클러치 밟고 가세요. 브레이크 밟지 말고 가지. 정류 지점에 도착하였습니다. 계속 갈 겁니다.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예요. 앞에서 정지 됐어요. 스탑. 기어 중립.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 끄고. 잘했어요. 정지 중 기어 미중립. 이게 왜 아까 어디서 뜬 거지? 아까 서 있을 때 기어를 놓고 있었나? 자, 이렇게 시동 걸고.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정지 중 기어 미중립은. 네. 본인이 정지했는데 기어를 안 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그리고 방금 여기 오른쪽 들어올 때 우리가 우측 확인을 했죠? 네. 우측 확인 안 하면 감점이에요. 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 왜냐하면, 자, 여기 가다가 도로 포켓차로가 하나 생긴 거죠? 버스 정류장. 이렇게 들어올 때 차들은 못 들어와요. 그죠? 네. 하지만 오토바이나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는 들어올 수 있으니까 오른쪽 한번 보시고, 혹시라도 저 멀리서 오토바이가 있으면은 달려오는 게 있으면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네. 내가 미리 봤잖아요. 미리 봤는데 없는 거 확인했어. 근데 저 멀리서 오토바이 한 대가 오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죠? 그러면 들어갈 때 한 번 더 봐줘야 돼. 이해되셨죠? 예, 그런 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